배우 송혜교가 12년째 대한민국 대표 스타다운 글로리한 선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송혜교는 1일 3일절을 맞아 오랫동안 한국 알리기에 손발을 맞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임시정부의 안주인 수당 정정화 영상을 다국어로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서경덕 교수가 기획 및 제작에 나섰고 송혜교가 후원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어 및 영어 내레이션을 입혀 각각 제작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 중이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았던 수당 정정화의 일대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국내로 잠입해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대한애국부인회 등의 단체 활동은 물론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돌보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시정부의 운영을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을 재조명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경덕 교수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아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며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로 전파 중이며 특히 전 세계 주요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공유해 널리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대목은 서경덕 교수의 한국 바로 알리기에 꾸준히 후원을 아끼지 않는 송혜교의 한결같은 선행이다. 송혜교는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기념일에 맞춰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의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부조작품 등을 지금까지 33곳에 기증해온 것. 특히 많은 화제를 모은 선행은 지난 2012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새로운 디자인을 입은 한국어 안내서를 자신의 사비로 비용 전액을 후원한 것과 이밖에 상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기념관, 중경 임시정부청사의 한국어 안내서를 후원 등 매년 남다른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임기리에 방송된 KBS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본격 한류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은 송혜교는 그의 전범 기업 중 하나인 일본 미쓰비시의 거액 자동차 광고를 제안받았지만 전범 기업이라는 이유로 광고를 거절해 국내와 일본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송혜교는 올해 3.1절에는 임시정부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조력자와 위안부에 초점을 맞췄다. 1일 오전 MBC에서 방송된 3.1절 특집 다큐 할메이즈 100에서 내레이션을 맡았고 또 임시정부의 안주인 수당 정정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다.